이 프로그램은 새해 365일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미주 최대 한인은행 BBCN뱅크 제공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교협으로 화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선교 후원 음악회를 열고 선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경희대 알렐루야 선교합창단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3개 지역에서 수준 높은 찬양 음악회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남아공의 죽음의 땅 레소토에서 에이즈 고아들을 돌보는 노록수 선교사는 플러싱에 있는 뉴욕 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 비율이 50%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22%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21%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더불어 함께 영광 돌리는 교협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한 교협은 앞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협으로 화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일 뉴저지 교협 신년 감사 예배가 열린 한소망 교회는 뉴욕과 뉴저지 교계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교협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병준 목사는 뉴저지 200여 교회의 연합 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단체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해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세상 바로 이 장소 그리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미연합감리교 UMC 전 감독 김혜종 목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장 좋은 일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는 뉴저지 땅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뉴욕 손세주 총영사를 비롯해 뉴욕교회협의회 이종명 부회장, 뉴저지 목사회 회장 박찬순 목사 등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협은 이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도 뉴욕 중앙일보 천사운동, 뉴저지 미랄선교단, 패밀리터치, 김두화 목사 등에게 각각 $1,000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신년 예배에는 뉴저지 장로성가단과 뉴저지 목사회 남성합창단이 축가를 불러 행사를 빛냈습니다. 이날 예배는 다 함께 합심해 드리는 특별 기도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종국 유재도 최준호 목사는 미국과 조국, 교협, 어려운 이웃 등을 주제로 각각 통성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선교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선교 센터를 건립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는 음악회를 통해 지난 선교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재충전했습니다. 지난 1일 선교 후원 음악회가 열린 뉴저지 연합교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희대학교 알렐루야 선교합창단과 장로 부부 성가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미의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뉴저지 연합교회는 이날 그동안의 선교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토마스 김 선교위원장은 교회에서 펼치는 파라과이 선교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선교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가 속한 미연합감리교 UMC 세계선교부 아시아태평양 선교 책임자 김명임 목사는 세계선교부 사역을 소개하며 선교 비전을 나눴습니다. 안성훈 목사는 우리의 사랑이 하늘의 미랄이 돼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이 되는 그 찬양, 그 지지함은 저희들의 일평생이 되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 복음 때문에 감동이 되는 찬양 사역을 저희들이 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교 후원 음악회는 이날 경희대 알렐루야 선교 합창단의 수준 높은 합창과 장로 부부 성가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경희대 알렐루야 선교 합창단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3개 지역에서 수준 높은 찬양 음악회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경희대 음대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 음악인답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희대학교 알렐루야 선교합창단의 미주 공연이 열린 프라미스 교회. 흥겨운 찬양과 화려한 율동으로 꾸며진 무대는 기쁨이 넘치는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수준 높은 찬양이 이어지면서 감동을 받은 관객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환희의 물결을 이룹니다. 경희대 음악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알렐루야 선교합창단은 주님만 아시네 등 지난 24년간 쌓아온 합창단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가 가운데 한 명인 소프라노 오미선 씨는 청중을 휘어잡는 강렬한 창법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지휘자 왕광열도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성악가답게 내일 이른 난 몰라요를 열창해 청중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찬양 콘서트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의 말을 나누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합창단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이어 뉴저지 연합교회에서의 마지막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991년 그늘진 이웃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창단된 알렐루야 합창단은 그동안 병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330회 이상 공연을 해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있는 죽음의 땅 레소토에서 에이즈로 신음하고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노록수 선교사.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 노선교사는 플러싱에 있는 뉴욕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대륙 안에는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레소토가 있습니다. 가난과 에이즈가 되물림되는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노록수 선교사. 그는 벌써 20년째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뉴욕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일간 에이즈 고아들의 아버지 노선교사를 초청해 2015년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노선교사는 이날 기적의 현장에서 왜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삶을 되새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부흥회는 김성기 목사가 이끄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최종승 장로는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막힌 것들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막혀있는 것들도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는 심령에게 큰 뚫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선교 부흥회를 하는 까닭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1977년에 출발한 뉴욕 교회는 선교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볼리비아, 모로코, 니카라과 등 매년 단기 선교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남아공 레스토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 비율이 50%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22%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21%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교가 늘어나는 등 종교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무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은 50%로 가장 많았으며 2004년보다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의 무교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22%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1%, 천주교 7%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 통계와 비교하면 불교인은 2%포인트 줄었고 개신교인은 같은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예배 등 종교일의 참여율에 대한 조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은 개신교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주교인은 59%였고 불교인은 6%에 불과했습니다. 11조 이행률도 개신교인은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인 상당수는 종교의례적인 측면에서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담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